백인철 챔피언이 소개됐습니다. 29살 1m78cm WBA 슈퍼미드급 챔피언 48전 46승 2패 42KO 이에 도전하는 다지마 선수가 소개됩니다. 도전자 7위 1번 소속 다지마 요시아키. 다지마 요시아키 WBA 슈퍼미들급 8위 31살 1m76cm 14전 9승 1무 4패 5KO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1회전 시작됐습니다. 첫째 KBS 본트 WBA 슈퍼미들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백인철 선수와 도전자인 다지마 요시아키 선수의 경기입니다. 아주 상체는 이 다지마 선수가 잘 발달이 될 거다네요. 거기다 또 왼손잡이고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백인철이 경기하는데 조금 불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다지마. 다지마가 그 양 후기 특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체급에서는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고 또 맷집이 주먹의 세기와 주먹의 그 파괴력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백인철 선수가 아주 상당히 조심스럽게 잘 풀고 있어요. 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다지마. 아무래도 그 도전자답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 자체는 분명하게 잘 하고 있지만 네. 예, 저 페이스에 백인철이 말려들으면 안 되죠. 복부로 공격하는 다지마. 다가서고 있는 다지마. 그래서 견제하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직접적으로 움직여주는 것도 좋고요. 백인철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습으로 나오고 있는 다지마 거칠게 나옵니다. 왼주먹을 계속 던지는 백인철입니다. 보라색 그 경기대 입고 있는 선수가 다지마 선수입니다. 페로즈라는 글씨를 쓴 그 경기 월 입고 있는 선수가 다지마. 다가서는 백인철 복부 공격입니다. 서서히 그 진단을 해보듯 가볍게 주먹을 던지는 백인철입니다. 역습으로 나오는 다지마 빠져나가는 다지마 거리를 접해 들어가는 네. 백인철. 백인철이 거리를 좁혀 들어갑니다. 크게 어치는 다지마. 그렇게 들어갈 때 왼손잡이기 때문에 백인철이 조심해야 됩니다. 네. 받아치는 주먹이 있거든요. 그렇죠. 들어가기엔 손해가 많죠. 고점을 긋는 다지마 선수입니다. 오른 왼주먹 스트레이트 던지는 다지마였습니다. 들어가다 걸리는 백인철. 왼손잡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백인철 선수가 돌 거라는 걸 이 선수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1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울산입니다. 2회전에서 맞섭니다. 뭐 첫 라운드 백인철 선수의 라운드였고요. 네. 전반적인 경기 운영 이런 걸로 봤을 때 다지마 선수는 거친 거 하나 이외에는 백인철 선수에 맞서는 적수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한 번 그 백인철 선수가 공격해 들어갈 때 왼 주먹으로 받아치는 게 날카로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백인철이 잘 피해서 다행인데 그런 주먹에 걸리면 백인철도 위험한 겁니다. 복부 공격하라는 마지막. 네, 운영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백인철 선수도 안면 수비는 조금은 보강을 해줬으면 네.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백인철 선수가 너무 내려다보고 하다가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토끼를 잡는다는 거니까요. 네. 보라색 경기복을 입고 있는 선수가 저렇게 툭툭 차는 백인철 선수의 견제잽이 네. 위력이 있어요. 백인철 선수는 한 방에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그 작은 주먹을 그렇죠. 네. 네. 계속 그 누적돼가지고 나중에 무너뜨리는 그런 선수입니다.
해로 지나는 글씨를 쓴 그 경기 머리꾸는 선수가 일본의 다지마 선수입니다. 다운입니다. 2회에서 다운을 뺏는 백인철. 네. 결정적인 위력은 아니었었습니다만은 타이밍을 잘 잡았어요. 네. 네, 걸렸습니다. 네. 큰 충격을 받은 건 아닙니다. 2회에서 다운을 뺏은 백인철 선수입니다. 다지마도 깜짝 놀라서 그렇죠. 일어났습니다. 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 적극적으로 밀고 나오는 다지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백인철 선수가 봐주는 듯이 네. 느슨하게 당겨서도 안 돼요. 다지마도 그 다운을 그 의식해서 그런지 아주 적극적으로 또 밀고 나옵니다. 그렇죠. 예. 아주 큰 충격을 받고 떨어진 건 아니었었으니까요. 네. 일단 그 다운 때문에 실점은 했다. 그래서 아마 그 실점을 만회하겠다는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백인철 선수의 적수로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다가서고 있는 다지마. 왼쪽으로 돌고 있는 백인철. 아주 백인철 선수는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네. 네, 경기를 하고 있어서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기습은 조심해야 됩니다. 2회전 끝났습니다. 울산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보낼 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거리가 없는 데에서 주먹만 휘두른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잘 포착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기응변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백인철 선수 정도 되게 되면 충분히 그런 거 경기 운영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욕심이 앞서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욕심이 앞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물론 이제 과욕으로 나오는 다지마. 이제 이 선수는 이게 옥쇄 작전이겠죠. 네. 스트레이트 던지는 백인철. 나오자마자 왼주먹을 휘두른 다지마였습니다. WBA 슈퍼미들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백인철 선수와 도전자인 다지마 선수의 경기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백인철이 내려다보다가 혼쭐이 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납니다. 네, 때리다가 이제 힘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아직 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속단이겠습니다만 네.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연습량이 어땠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후반 체력 감당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걱정이 사실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상태로 봤을 때에는 어떠한 기적이 없는 한 백인철 선수에게 그러한 기운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저런 정도 충분히 공격을 하고도 상대를 완전히 다운을 빼앗지 못한다면은 문제가 어떤 것이 있지 네.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나지요. 백인철 선수가 이 다지마 선수를 정확히 가격하는 것은 좀 그 헛치는 주먹이 많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적군이 돼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파괴력이 얹히지 않거든요. 네. 체중이 안 얹힌다 그 말이죠. 네. 자, 다가서고는 백인철. 그런 걸 정확하게 그 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량을 길러야 됩니다. 되게 약한 선수하고 싸울 때는 전승량, 연습량이 조금 소홀해지고 네. 강도도 약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백인철 선수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스트레이트 던지는 백인철 밀고 들어갑니다. 대단하게 신기해요. 네. 백인철입니다. 끈질기기도 하고 계속 밀고 나옵니다. 하지마 저 정도 되면 백인철이 그 마지막 주먹이 터져야 되거든요. 이걸 잘 못 터뜨리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합니다. 역으로 치는 백인철. 다가서는 백인철입니다.
백인철. 아주 따라잡고. 네. 네, 또 갈아치게 해주는 거죠. 저런 게 조금 비슷한 거죠. 완전 강하게 끼어요. 네, 절차적으로 붙고 늘어집니다. 백인철. 반대까지 왔습니다. 네, 7회전 끝났습니다. 반대까지 왔었는데 또 이제 흔히들 이런 표현을 이런 순간을 시간이 봐줬다 살렸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백인철 선수가 공격을 할 때 너무 상대가 안 되니까 적시가 조금 가볍게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감과 타이밍 요소를 맞추는 게 한 템포씩 늦고 있어요. 네. 네. 스트레이트. 주먹도 저렇게 뒤에서부터 나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앞에서 팍팍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체중이 얹혀서 그 폭발하듯 터져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흔히들 뭐 바람을 가는 듯한 주먹 뭐 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첫째 KBS 권투, 더블유비 슈퍼미들과 타이틀전, 챔피언인 백인철 선수와 마지막 선수의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또 일방적으로 이기 때문에 이런 욕심이 생기는지도 모르죠. 8회전에서 맞섭니다. 아, 안 나오는군요. 네. 네.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네. 사실 저런 동도 맞고 말이죠. 네. 더 버텨봤자 아무런 의의가 없거든요. 네. 관중들은 네. 백인철 선수의 주먹을 맞고 한번 쓰러졌음 하는 그런 그렇죠. 것을 네. 보고 싶어 했는데 그 나오질 않습니다.